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에게 꿈과 희망을 드리는 대한민국 연예인 1호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익산유점 이종희 F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뭐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요, 사실은 전 국민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뭐 소상공인도 힘들고 또 많은 분들도 힘들 텐데 그 중에서도 영업직군이 힘듭니다. 그 힘든 와중에도 분명히 열심히 해서 창구를 열고 대박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열정을 다할 때 생길 수 있는 변화에 대해서 우리 DB생명 FP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저는 이제 1991년도에 KBS 대학 개그제에 들어가서 사실은 이제 공채 개그맨으로 활동하다가 한 6년 남짓은 다 했거든요. 저는 사실은 개그맨이 안 됐으면은 FP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됐는데 이 FP라는 직업은요, 내가 한 만큼 최선을 다하면은 그만큼 부흥이, 소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서도 이 소득이 어떨 때는 막 연봉이 많이 올라가서 기분이 좋은데 이렇게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연봉이 뚝 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특히 저도 코로나19로 사실은 처음에는 올해 초 너무 힘들었습니다. DB생명처럼 좋은 회사에서 월 10회 이상의 강연을 하면서 회당 강연료가 300에서 500만 원이 넘거든요. 근데 그게 다 사라졌습니다. 왜냐면 대면 강의를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지난 6월까지 사실은 첫 번째 도전 유튜브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도전 유튜브 실패했고 세 번째 도전도 실패했는데 그냥 어느 순간이 되니까 구독자 신경 쓰지 말고 단 한 명이라도 내 강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내 강연을 들려주자는 마음으로 그때 구독자가 300명이었거든요. 처음에 영탁이랑 조금 알기 때문에 제가 행사장에서 본 영탁의 모습을 설명했어요. 영탁은 무명인데 이런 면이 너무 잘하더라. 무명이지만 A급처럼 활동하고 A급처럼 최선을 다하더라. 내가 내 노래를 하는 즐거움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설명했는데 자고 일어났어요. 근데 갑자기 1,300명이 돼서 1,000명이 늘어난 거거든요. 아, 내가 고객들이 원하는 니즈를 잘 몰랐구나. 저는 기존에는 연예인 1호 출신 대한민국 유일한 상담 심리학 박사이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하니까 사람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 거예요. 대중이 바라는 거를 저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미스터트롯 탑7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7명이 사실은 미스터트롯이라는 방송이 있기 전에는요 좀 연차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그 7명이 각각이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팬덤을 자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FP들도 이제 막 1년 차가 있고 15년 차가 있는데 다 입장은 똑같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한 주제를 보고 최선을 다한다. 그러니까 물론 이 세상이 돈이면 다 해결되는 것 같지만서도 돈으로 해결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게 고객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 사람들이 만나려고 하나요? 만나더라도 마스크를 쓰고 다 있어야 돼요. 그러면 마음의 문을 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특히 우리 DB생명 FP 여러분들도 힘들 거예요. 10살, 7살 두 아이를 제가 양육을 합니다. 보험을 들었던 FP분이 있는데요. 제가 해지했어요. 왜 해지를 했냐면은 제가 10년 동안 들어드렸는데 내 애가 10살, 7살인지도 몰라요. 어떤 메시지를 보냈냐면은 50대 초반이니까 지금 대학생 아들 두셔갖고 나중에 목돈이 필요할 수 있겠죠. 그래서 대학생 상품을 보내준 거거든요. 저는 지금 아이가 대학생인가요? 10살인가요? 7살인가요? 이것도 모르고 나랑 지금까지 관계를 맺었구나. 그러니까 섭섭한 거예요. 아, 내가 10년 동안 이 사람한테 속고 지냈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한테는 전혀 관심 없고 보험 계약만 관심이 있었구나라고 하니까 섭섭한 거예요. 그런데 저 같은 방법을 한번 활용해 보십시오. 고객들에게 문자를 보낼 때 혹시 여러분들 단체 복사 카톡을 보내지 않습니까? 마음을 흔드는 문자 메시지를 한번 보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이 한 번에 무너뜨리려고 하지 말고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긍정적인 마음으로 고객의 마음을 어떻게 열까? 내 열정을 더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열정으로 생길 수 있는 변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사실은 저도 올해 초에 너무 힘들어서요. 파산 위기를 겪고 또 정부 지원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3개월 만에 달라졌거든요. 지속적으로 ING, 준비를 진행 중인 사람에게는요, 기회는 꼭 옵니다.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긍정적인 마음으로 열정을 다할 때 생길 수 있는 변화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사실은 오늘 제 얘기보다도 우리 DB생명의 FP 여러분들에게는 우리 이종희 FP의 얘기가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이종희 FP의 얘기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 한번 경험 좀 들려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고객님들께 보험금을 청구해 드리는 일이에요. 네네. 저는 거의 주된 일이 그 업무를 제가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네. 강점은 하나하나 다 일일이 해야 한다는 그런 번거로움도 있고 부담감도 있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이렇게 안내도 해드리고 저를 통해서 하게 되면은 또 그런 부분을 더 고객님들이 만족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보험금 청구 서비스 굉장히 좋은 게 고객이 먼저 연락이 와요. 한번 보험금 받아보신 분은 다음에 또 내가 아프면 보험금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고객분들이 먼저 연락을 취해 주셔서 저희가 그 뒤에는 진행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매우 효율적으로 영업 관리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계약에까지 이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활동을 지금 하고 있고 지금 또 이제 저희 회사에서 네.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카카오 플러스 친구라는 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저는 지금 현재 만나고 계신 분들마다 제가 카카오톡 친구를 제가 신청을 해요, 아예 그냥. 그래서 친구를 되게 하거든요. 네. 작은 금액으로 모든 친구를 한 번에 문자를 보낼 수 있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네. 요새는 이제 만나는 분들마다 친구를 맺고 저의 그 로터리를 형성하고 있는 중이에요. 저도 좌절하고 네. 다시 이제 아, 그만두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그래, 한번 내가 지점장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다시 리스트를 작성해서 다시 한번 차분하게 생각을 해보자. 어떤 분들 리스트를 작성해서 내가 지금까지 이분하고 어떤 관계가 돼 있었고 확률 있으신 분을 전화해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사실 계약을 하고 왔거든요. 다시 또 이제 시작을 하니까 아, 나는 할 수 있겠다. 또 난 또 새롭게 할 수 있겠다 라는 마음이 또 다시 잡아지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 때는 작은 계약이라도 내가 3만 원, 5만 원이라도 이 계약을 받으면은 아, 다시 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잡아지는 것 같아요. 하나를 받아놓으면은 이분이 나중에는 이미 내 고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큰 계약까지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주제인 긍정적인 마음으로 열정을 다할 때 생길 수 있는 변화. 네. 제가 조금만 생각을 바꾸고 도전하고 하다 보면은 다시 또 이번 달 잘 해낼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다 코로나로 이렇게 힘들고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근데 진짜 코로나는 제 마음속에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코로나로 위축이 되고 아, 이분들 너무 힘들다고 하면은 진짜 그렇게 됐던 것 같거든요. 그냥 단지 우리 영업인들은 달라진 건 사실 마스크 하나 쓴 것뿐이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상담을 가면은 저는 마스크를 쓰는데 고객분들이 마스크를 안 쓰세요. 이런 걸 보면은 사실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잃지 않고 저도 열심히 이번 달 영업하고 FP 분들도 이번 달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근데 내가 그 일을 다 놓으면은 새로운 안 하던 사람이 옳거니 내 거다라고 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당장은 힘들 수 있어도 우리 이종희 FP처럼 또 때로는 권영찬 교수처럼 긍정적인 마음으로 열정을 다할 때 좋은 변화가 많이 생깁니다. 그럼 우리 화면에 좀 가운데를 보고요.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면 변화가 생긴다 할게요. 네. 자, 보시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변화가 생긴다. 사랑 가득, 희망 가득, 든든하게 지켜주는 백년 친구. Always together. 백년 친구 가득.